네, 오늘의 건강 키워드는 명절 증후군 응급처치입니다. 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명절 증후군 응급처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요.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 즐겁게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원인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소화불량, 식욕부진, 급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급체를 하거나 또 소화불량이 있다 이럴 때는 연휴 때는 병원이나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신경계 쪽으로 정신계 쪽으로 이런 쪽은 말고 급체했을 때 갑자기 쓰러질 때 이럴 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수지침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손그림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 제 손을 보면은 지금은 왼손이 그려져 있지만 오른손 왼손 모두 다 같이 자극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옆구리 끝하고요. 앞면 쪽으로 급체했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길어나온 뿌리 있지요. 네. 그 옆에서 강자극 굉장히 아픈 자극을 그래서 이제 이런 앞진봉이 없다면은 손톱으로 또는 이쑤시개 정도로도 자극을 해줄 수 있고 또는 볼펜으로 자극을 해주면은 급체 때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엄마들이 체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명실로 감아서 바늘로 딱 엄지손가락을 따는 방법이 있었지요. 네. 어쩌면은 지금 그 방법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손바닥에 그 푸른색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한색 그림 있지요. 네. 그래서 손을 보면은 가장 밑에 굵은 주름에서 5mm 올라가는 부위하고 세 번째 손가락 여기 마디 아랫부분 에서 중간 절반을 나눠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우리 인체의 배꼽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배꼽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배꼽하고 명치알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가 쉽게 찾기 어렵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뒤로 이렇게 지그시 제껴보세요. 한번 제껴보시면 볼록 나온 부위가 있어요. 손바닥 쪽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나오는 게 있나요? 네네. 아, 지금 붙인 자리. 자, 붙이고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위장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자극을 해주면은 좋은 자리인데 평소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나 먹으면은 지금 답답해서 못 먹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이런 아무것도 없어. 기구가 없다면은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위를 자극을 해주는데 A10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극을 해주는데 손등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같이 자극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 자극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서 옆면이에요. 이것을 이런 앞진기가 없을 때는 그냥 안쪽에서 아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자극을 해줘보세요. 네. 그러면은 답답할 때 끄르륵 하고 트림도 하기도 하고 오 시원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에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은박지 호일을
둥그렇게 탁구콩만하게 싸가지고 개를 가지고 이렇게 굴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위장장애가 또는 소화불량이 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소화불량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기에 진한 점, 빨간 점 말고 진한 점 있는 부위 쪽으로 자극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빨간 점은 너무 급체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손톱 끝을 강자극 아프게 나무를 함부로 사열해주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진봉이나 이쑤시개 또는 펜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의 손톱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면은 또 이렇게 쓰러질 때 빨리 소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늘 손을 관리를 잘하면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왠지 겸손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네. 커피 마실 때 그냥 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리모컨 만지지 말고 이렇게 자극 주면은 위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우선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좀 따서 피를 사유를 했는데 이게 피를 뽑지 않고도 이렇게 자극만으로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응급 상황에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았다. 지금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하셨을 때는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